오늘 며칠 차냐? 11차일걸? 오늘은 어제 만난 동생이랑 같이 카페 가가지고 릴렉스하면서 걔는 책 읽고 나는 카페에서 작업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사실 비양도 갈까 생각했었는데 야 어제 그렇게 막 달렸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빡세게 가는 건 좀 애반 것 같아서. 야! 감사합니다. 홍삼 주셨다. 같은 숙소 머무시는 분이 홍삼 주셨다. 저 지금 이제 2차 타고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 고맙네. 대박이다. 잘 가요. 대박. 기약에서 얼마나 걸려? 10분? 10분? 야, 얼마 안 걸리네. 두 개 중에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 내가 두 개 보내줬잖아. 좌석이 편할 것 같아서. 좌석이. 아, 왜냐면 다른 데 한 대 내가 더 보여주는 게 있잖아. 거기는 바닷가를 바라보고 나는 눕고 싶어가지고 살짝 반쯤. 아니 그러면은 어제 몇 시까지 놀아? 어저께 새벽 1시. 와. 아니 근데 저 지우 그네는 와가지고 또 막 한 번 더 해서. 그래 우리 갈 때까지 분명히 내 나갈 때는 아 설마 닫으면 안 돼. 닫혀 있다. 아 이런. 아 씨, 야 씨 제주도 와서 처음으로 혈탄 쳤네. 아하. 그니까 이런. 찍을래? 책? 어, 야, 제목이 왜 이렇게 강렬한데? 아니 책 제목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보통 제주도 오면은 막.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나는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살기로 약간 했다. 그런 제목의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초집중화. 근데 이것도 나름 자기 힐링되는 그런 거. 아 힐링되는 그런 거. 이걸 함으로써 내가 발전이 되잖아. 좀 힐링하는 지금. 그런데. 나의 그 심리를. 소주 좋다. 되게 7,000원 추가시 제주부자 당근으로 만든 당근 스프. 젤라또 아이스크림 음료까지 콜라 사이다 코스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코스 와우. 할래? 해야지 이거죠. 합시다. 이게 당근 스프라고? 되게 커피잔에 나오네. 에어박? 맞아. 에어박밖에 안 나온 것 같아. 애니 요리 잘하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여기 되게 잘. 스테이크 국부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가끔 진짜 심심할 때 스테이크 해먹으면은. 심심할 때 스테이크를 한다고? 심심하니까 또 뭔가 좀 그래, 일을 벌려보자. 그런 느낌으로. 아 그걸 요리로 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그 요리 자체가 이제 작업이 되고 예술이 되니까 그걸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예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얘기해봐 그래요. 스스로 그렇게 그냥. 야 나는 그런 생각조차 안. 그 다음에 오히려 막 만들기 쉽고 맛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안 만들어. 신기하게. 좋지. 그렇게 예상도 하면 되는 거야. 좋네. 우와 대박. 비주얼 봐라. 우와 이쁘다. 이쁘다? 맛있겠다. 7,000원 추가해서 풀코스 시키길 잘한 거 같다. 그죠? 그치. 괜찮네 되게. 야, 파스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약간 매콤하네. 확실히 돼지고기만 먹다가 먹으니까 다르다. 다르지? 마지막 이거 디저트 이거 뭐지? 브라우니? 젤라또 아이스크림. 젤라또 아이스크림. 뭐라고? 브라우니? 이 밑에 밑에 브라우니야 이거? 밑에 브라우니?
작업하러 다시 카페 달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와요. 어디 놀러 가서? 어, 네. 어떻게 하셨어요? 봤어요. 아, 봤다고요? 어디서요? 아, 차 타는 거 봤다고? 네. 이제 이것도 오늘로 끝이구만. 이쁜 카페인데 진짜. 이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줄 알고 마음에 드네. 아씨, 결국 다 못 끝내고 가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주인 아니야. 아, 그냥 인사 드린대. 안녕. 너무 무섭다. 저 오늘 이 방에 누구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오늘요? 네. 아직은 없어요. 아, 제가 없어요. 아, 저 궁금해서. 허리는 아프고 진도는 안 나가고 개빡치네 진짜. 아, 열받아. 아, 짜증 짜증 짜증. 내일 먹을 닭가슴살이랑 이 뒤에 파스 사가지고, 아 진짜 허리 너무 아파가지고 파스를 샀는데, 아무튼 해지기 전까지 바다를 본다, 이것이 나의 지금 일정. 뭐 횟집 이런 데서 산 거예요? 네. 대박. 와, 나 비싸지 않아요? 원래. 그러게. 뭐지, 뭐 한 열 몇 병이야. 열 몇 병이요? 우와. 이미 그 형 친구분이랑 많이 드셨더라고. 드시고 나는데. 그러게, 친구분은 어디 있어요? 갔어요. 갔지. 네. 다른 데 집도 그냥 못 잡으신 거죠? 저요? 예. 네. 아니, 꽉 차 있더라고, 다른 데가.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째 짜야 된다고 이거? 아니요. 어떡해. 제가 하나 까드릴까요? 여기 가운데 누르면 돼. 몸속에 저번에 스태프들한테 방을 뺏긴 후 여기를 뺏긴 후 절대 이제 바꿔봐. 짱돌 막 이런 거. 아, 뭐, 너 뭐. 누구 닮았니? 넌 지우야, 너 돌 닮은 거. 돌 닮았다는 건 뭔 말이거든. 네 운명이지 뭐. 얼마 데스티니 몰라. 다 바보야. 어? 바보야. 야, 빨리 만들기 해라. 바보야. 아, 돌아. 나 빨리 만들기 해라. 야, 이제 안 만들어. 이제. 아, 만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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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다. 좋다.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만들어. 피가 진짜 넘어갔어요. 진짜. 어? 아, 미쳤나. 어땠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 더 써야 될까? 소스를 넘겨서 소스 달라고 지금 불닭볶음에 하나 더 산 사람. 마음껏 먹어? 네, 마음껏 드세요, 지우님. 마음껏 드세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니 안 비치고 있지롱. 잡아볼 동안 고마웠다. 잘 있어라. 아이고, 짐이 한가득이네. 텐트 말리는 것도 일이던 거지. 아, 맞아. 저 텐트 말리는 것도 일이던 거지. 이제 친구 기다리면서 먹는 짬짜면. 짬짜면 양이 꽤 나오네.
얼른 나와라. 기다리던 목 빠지겠다. 술은 뭐 먹을래? 술 지금? 술 나중에 숙소 간단한... 숙소 근처 가서 먹으면 안 돼? 아니 간단하게 먹는다. 아 알겠습니다. 하나만 먹자. 아 드십시다. 네, 술 시키소. 이거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어. 이거 먹을래? 어, 잠시만. 어 먹자. 얼른 먹자. 아 미워서 너무 맛있다 그죠? 야 장난 아니네. 야 이렇게 튼실한 거는 처음 본다. 아 진짜? 고등어 회. 가지고. 아 잊어버리셨구나. 뭐 어디는 지. 우와. 아 약간 주황빛이네. 오. 지금 놔두고 찍어. 응. 우와. 들어가면서 찍기. 트윈 베드. 오붓하구만. 메뉴가 그거밖에 없다고. 와, 쉽겠다. 야, 근데 연기가 내 쪽으로 돌아오는데. 아, 네, 땡겨. 이리로 와야 됐다. 맛있겠다. 아, 따지 마. 어? 따지 마. 아, 안 따게. 꼭대기, 이거 뭐냐고. 귀엽다. 고기, 고기. 여기 마늘 좀 올려줘. 마늘. 마늘이 밀었고. 네. 맛있겠다. 최고다 최고. 맛있겠다. 목욕살. 맛있어. 괜찮아. 맛있나? 야 우리 짱 안 하자. 어? 짱 안 하자. 짱 했지 않나? 짱 했나? 아 했나? 일단 한번 하면 돼. 고생했어 뭐. 왜? 다른 거 안 짱 안 했어. 미안하다. 말급했나? 고생했어. 맛있다. 역시 17도가 수납일구나. 날씨 좋은 날로 가자. 내가 그때 이제 노을진 때 가니까 진짜 좋다. 데려가줘 삼강사. 진짜 좋다. 삼강사 데려가줘. 근데 네가 왔었던 그날 날씨도 너무 안 좋았고. 아 그건 그렇지. 너무 우리가 일정이 빠듯했다. 맞다. 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한 거야? 그냥 김밥 아이가? 몰라? 맛있나 보지? 맛있어서 기분 완전 진짜 기분에 충실한 그런 폭의 그런 거네. 오늘 가파도로 갑니다. 근데 날씨가 쓰레기네. 색깔. 자전거 진짜 오랜만에 타. 뭐야? 간다. 하쇼. 어? 우와. 야, 뭐야? 대박이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긴 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자전거 모니까 재밌네. 아, 근데 웅덩이 와 이럴 만도. 와.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야, 요새는 강아지도 눈썹 문신하네. 귀엽다. 새싹청보리 핫도그 두 개 주세요. 네. 아, 귀여워. 청보리, 와. 뭔가 퍼슬퍼슬하네. 아, 귀여워. 응. 와, 대박. 핫도그. 맛있겠다. 여기도 아직 해주세요. 맞아, 이거 인스타 감성 아닌겨. 튀긴 건 다 맛있다, 그죠? 맛있다. 이런 움직임 너무 좋아요. 부들부들부들하네. 아, 귀여워. 야, 미쳤네. 그거 이제 사이에 들어가서 찍는 거잖아. 그럼. 찍어야지. 우와, 멋있다. 우와.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아, 가야 되는 거 실화냐, 진짜로. 미친 거 아이가. 미친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아쉽다. 진장. 고양이도 못 참지. 아, 나 가파도 잘 살아. 난 간다. 아, 가파도 갔다가 밥을 먹으러 왔다. 여기 양식. 바다 뷰 실화가. 감바스 하나. 일단 감바스 하나. 그 다음에 급하다 지금. 이름 뭐였더라? 에스트렐라? 이름이 길었어. 에스트레야담. 맛있겠다. 자, 1일 1술 하는 것 같은데. 1일 1알콜 하는 것 같은데. 당연한 거 아니야? 짠 합시다. 짠.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맛있네. 야, 부담스럽지 않은 뭔가 좀 가볍고 가벼워. 잔인하지만 살아있는 채로. 예, 맛있어요. 그래서 있는 근처에서 채로. 근처에서 양식하는 거에서 새우 맛이 서해안하고 다르게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빵은 제가 버터랑 계란이랑 우유랑 안 들어가 있네. 우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안 봤어. 더 넣었어. 아, 더 넣었다고요? 어, 감사합니다. 어, 맛있게 잘 먹었어. 그 뭐지, 파스타 소스에도 빵을 찍어도 좀 맛있어요. 저희가 이거 진짜 최고급 백명량을 쓰는 거여서. 우와. 이만큼 넣어도 짜지 않고. 네, 아, 우와, 우와.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풀코스네, 풀코스. 해녀분 아니야? 잘 모르겠지만. 우와, 이쁘다.
정말 익숙한 거리. 아, 약국 닫았다. 약국 닫았다고? 편의점이잖아. 근데 왜 안 열었지? 제주도니까. 진짜 뭐가 상식 밖에 일이 벌어진다 이거. 그럼 제주도라고 설명하면 다 된다. 진짜로. 오늘도 한라산 시켰다. 스프라이트는 니꺼. 네, 돌리는 거 시그니처 안겨. 미쳤다. 살 움직인다. 어떡해. 아, 대박. 아, 진짜 많이 걸었네 우리. 그거를 캡처를 해서 친구한테 보냈어. 친구가 뭐라 하잖아. 뭐라 하는데? 등산하러 가. 진짜 많이 걸었네. 아, 진짜 많이 걸었네. 그래야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미쳤다. 찌었다. 와. 짠. 우리 마감 시간이라 엄청 빨리 해주시네. 해운대 이렇게 빨리 먹고 싶어. 납치. 깜짝이야. 머리끈 터졌다. 아, 머리 좀 맞네요. 머리 좀 맞으면 이러는 거. 네. 같이 딱 국물이랑 먹으니까 맛있어.